그죠?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세 달 만에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어요? 종종 있는 일. 계속하시죠. 아, 왜 웃으세요? 계속하시죠. 건강관리는 1인 1밥 브랜드로. 귀 대고 뭐 그런 거 하실 거거든요? 네네네. 와, 나 봤다 바로 기절했어. 와, 마법에서 나는데? 와, 이거 진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끼우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많이 많이. 그들의 만남, 클라우드. 후에 아이스 얼음 정수기다. 인도네시아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준비되셨나요? 예. 이 무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코페디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클라우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저희의 색다른 모습을 클라우드 광고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혹시 클라우드가 세상에 나온 지 몇 년 됐는지 아시는 분? 어? 글쎄요? 몇 년이지? 5년? 아니면 7년? 정답입니다. 우와. 7년! 오, 7년! 7! 벌써 클라우드가 살아난 지 7년이 되었다고. 그럼 저희 모두 다 같이 축하 인사 한번 해볼까요? 클라우드의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BTS와 또 클라우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This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갑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윤기 하겠습니다. 윤기 씨, 자, 시작! 자, 이번에 B앨범 네.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각자 역할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그쵸.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일단 지민이가 이제 음악 제작 이제 총 이제 매니저를 했었고, 이제 태영이가 이제 비주얼 관련돼서 이제 총 매니저를 했었는데, 감독. 종국 유진도 감독했고.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니, 그 딴 걸 떠나서 지민이가 너무 열심히 음악 관련해서 정리해주고, 또 태영이도 너무 열심히 막 자기 의견들 내고, 종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편집하느라 고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다 열심히 보조해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결과물은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지금 저는 소름이 끼쳐서 이렇게 젠가 게임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이런 느낌이 제일 잘한다. 생각보다 어려워. 형 보니까 어려운 거야. 다음이 지민 씨였나요? 아 네. 또 하나는요. 자, 지민 씨. 이제 본인만의 소확행이 있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소확행으로? 저는 우리 요즘 게임하는 거 되게 그렇지. 호비랑 같이 호비 형이랑 진영 이랑 슈거 형이랑 이제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잘하잖아요. 그죠?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세 달 만에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어요? 종종 있는 일. 방! 방금 그런다. 방! 방금. 콘! 콘서트 한다고 알림. 얘 또 잘 나오네. 자, 다시 갑니다. 방! 방학간을 지나가던? 방! 방탄소년단 RM이? 콘! 콘서트 하러 갔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다 했어버렸어. 다시 여러분들 다시 그대 기억이 날까